베르르 들어간다고 가는 척 하면서 저는 박스 작업을 하러 갑시다. 47초에 깔게요. 여기다 두 개 깔 겁니다. 혹시나 상대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 두 개 때문에 시간 끌리거든요. 소시계 그게는 지옥이라고. 완벽한 살기. 이 맛에 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덕기네. 제가 예전에 강의 영상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샤코가 혼자 매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싸워준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러면 이제 우리 원딜이 이제 리시하고 돌아와서 이제 딱 정리하는 길이. 그리고 이미 테로는 다 막혀 있는 상태였고. 이거 쳐다봐. 이씨. 자, 계속 이 단검으로 이용해서 전제로 넣을 거예요. 먹어주고 이제 저는 집을 갔다 옵시다. 키를 먹어서 집을 갔다 오는 게 이득 게임이에요. 이거랑 그거 팔고 2선마 할 겁니다. 모르가나 상대라서 키를 먹어도 일단은 라인전은 빡셀 거예요. 이제 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 야, 베인!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 친구? 라인 클리어가 쓰레기죠? 라인 클리어를 도와줍시다. 아이고, 리신 온다, 야. 오! 역시, 음파는 거들 뿐. 팔 한 방 한 방이 이제 아플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제를 넣어요. 오르가나가 없는데 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막아줄려 있는 거. 샤코는 샤코답게 쓰레기 같이 해야 됩니다. 잘 가고요. 마이와 모 신데이. 최고로 합시다. 탑에 리신이거든요. 탑 다이브했는데 실패했나 보네. 뭐야? 응? 오르가나 왜 죽었어? 미친. 아니 전멸을. 어? 에? 와, 저걸 맞네. 오, 어디였어? 이 자식이? 한대 맞아보지. 라인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라인 당겨지거든요. 계속 요렇게 괴롭혀줍니다. 저기 와드 막았죠? 근데 저는 제어 와드가 있어요.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 칼빵 놓고 도망가고 지워준 다음에 콩콩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콩콩이 돌아오면은 다 맞춰주고 콧방 날아오는 거 씹어준 다음에 씹어주면은 대기한 다음에 베인이 오겠죠? 베인이 오면은 이거 피해준 다음에 분신으로 마무리. 깔끔. 이제 칼산마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박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르가나가 지금 이제 버린 것 같거든요. 아, 정당방이냐고요. 어? 아니! 미니언을!
파마가지고 잘 가시고. 자, 이럴 때 또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이제 실스가 타워에 박히겠죠. 이렇게 피해준 다음에 어? 아니야. 이렇게 견제해준 다음에 저건 죽었어요. 응, 갔다고. 아!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고. 맞겠냐? 뭔마? 어우. 에바. 우! 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1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Q&A와 문상 이벤트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뒤 댓글에 Q&A 질문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다음 Q&A 영상에 유튜브 댓글 추천기를 이용해서 총 10분을 뽑아 문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